네, 지금 여기 이제 굴빗집 한 80% 90% 한 온 것 같은데요. 와, 여기 보시 지금 조리대가 지금 마치 웨딩홀 보듯이, 아, 햇살 웨딩홀 보듯이 이렇게 지금, 네, 조리대 동굴을, 조리대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요. 와, 지금, 야, 햇살, 와우, 와, 아, 여러분, 잠시 산골의 햇살을 감상하시죠. 자, 뭐 옛날 이런 산 중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이런 것 같아. 조리대 말려서 조리대 반을 갈라서 뭐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만드셨겠죠. 참 예전에 어르신들의 참 한국의 손재주가, 한국 사람들의 손재주가 엄청납니다. 이게 다 살림살이죠. 야, 네, 조리대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지금 한 시간 넘는 시간을 이렇게 걸어 올라와서 정말 이 시대에 75년도에 화전금지법이 시행한 이후에 지금 화전민들은 다 떠나가시고 지금 정상은 어르신께서 혼자 사시는 이 굴빗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와, 진짜. 아, 이거 보십시오. 돌담. 아우, 저 어르신 계십니다. 아, 네. 아, 어르신께서 계신데요. 네. 가서 먼저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이 귀한 나무. 나무지. 우와! 여긴 또 다른 세상이에요. 네. 와. 몇 세대에 걸쳐서 화전을 하시고 여기서 농사를 지으셨던, 네, 화전민. 와. 이게 세계 문화유산 아닙니까? 와. 예, 어르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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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네.